라인을 그렇게 그리면? 오! 생각도 못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머리랑 화장 어때? 평소 똑같은데? 너무 별로이신데요? 섹시한 그게 있어. 청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오늘 제가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왔고 뿌리 염색도 한번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언니 화장 왜 그렇게 해요? 막 눈썹 다 시그러지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전문가 쌤한테 메이크업도 받아보러 왔습니다. 오늘 청담동에 꿈나나로 왔는데요. 하빠님이 같은 샵에 다니더라고요. 네. 또 머리 하실 때가 됐다고 하셔갖고. 네, 뿌리 염색도 받아보고 이제 메이크업까지. 저희 전후 사진도 한번 찍어볼까요? 전후 영상? 아 좋죠 좋죠. 갈까요? 네 갑시다. 염색을 어떤 색으로 하실 거예요? 애쉬 그레이? 회색. 이왕 화끈한 색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 트렌드가 애쉬래요. 그래서 애쉬 할 건데 네. 막 너무 화려해질까봐 조금 두려워요. 사실 여기가 그래도 상담에 위치한 샵이잖아요. 상담동에서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헤어나 메이크업 많이 하잖아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미용실 잘 안 가서 모르겠어요. 미용실 잘 안 간다고? 네. 머리 잘 안 잘라요? 네. 혼자 자르고 막 그래요. 아, 무슨 머리를 혼자 잘라? 저 머리 혼자 자르고 그래요. 머리 혼자 자른다고요? 네. 머리를 혼자 자른 사람이 있어요? 저. 아니 뭐 산소 같은 것도 없고 머리를 혼자 잘라? 제가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와서 할 때도 있고. 아, 이거 배웠나? 미용? 안 배웠어요.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머리 맡기실 수 있으세요? 누구도 못 맡길 거예요. 자격증이 있으면 모를까. 오늘 신발 좋은 거 신고 오셨네요. 부럽다. 이거 좋은 거 맞잖아요. 아, 저 없어요.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엄청 비싸게 주셨어요. 제가 제일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을까. 저는 125만 원. 저는 이제 발매 전에 사갖고 지금 사면 한 5, 60이면 살 수 있죠. 네 맞아요. 발매 전에 사면 5만원부터 시작한다고. 와, 그 이번에 청키던키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것도 비슷해요. 그건 훨씬 지금 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 그쵸? 장하신 보셨네. 아 네, 이따 뭔 얘기하러 가야 돼갖고. 자, 한번 탈색을 하고 색깔을 입히러 갑니다. 지금 머리 색깔도 괜찮은데요? 하빠님은 어디 가셨어요? 샴푸를 무슨 샤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샤워하고 오셨어요? 머리가 훨씬 낫다, 아까보다. 염색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뜨거워요. 괴로우세요? 네? 그걸 왜 찍어요? 저 그 느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안 감고 오는 거예요. 저는 스파 씨 취향인 줄 알았죠. 아니요. 원래 머리 안 감으시구나 했는데 와,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 머리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참아요 이거를? 너무 재밌다. 악마 아니에요 악마? 남의 고통을 즐기다니. 이분도 아프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처음에 아 그래도 미용실 가는데 머리 감고 하는 게 예의지라고 생각을 해갖고 막 아침에 감고 가고 그랬는데 죽을 뻔했어요. 지금 이 느낌이에요. 아까는 저 머리 안 감고 온 거 막 비웃으시더니. 아 미리 알려주시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탈색하고 염색하고 하면 두피가 아프니까 머리 웬만하면 안 감는 게 좋다 하는데 머리를 감고셔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계세요.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남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이분. 여기서 하나 배웠습니다. 탈색을 할 때는 꼭 머리를 감지 말고 샵을 방문하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데기를 샀던 가장 큰 이유, 손이고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네, 그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갖고 본고데기를 샀는데 보라쌤께서 한고데기로 손이고 머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보세요. 제가 이 머리를 하고 싶어서 고데기를 샀지만 똥손이어서 하지 못했다는 그 머리를. 화장을 제가 조금 하고 와갖고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이 너무 예쁘시다. 계좌번호 이따가 알려주세요. 소개 다시 너를요? 네. 안녕. 지금 모습이 이래가. 아, 네. 어떤 선생님이라고? 아 저요? 네. 사람. 사람. 휴먼. 사랑. 아 이제 고등학생분들께서 화장을 너무 못한다. 그 눈썹이 이상하다. 다시 그려주고 근데 싶다. 근데 조금 짙게 그리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네. 약간 개개인의 취향이니까는. 아 그게 취향이신 거죠? 아니 그냥 원래 눈썹이 이렇게 짙어갖고. 맞아요. 원래 눈썹이 네. 엄청 짙어서 솔직히 진짜 네. 빈대만 메꾸면 돼요. 네 그래서 빈대를 메꾸면 그렇게 성충이 돼요. 그래요? 네.
누구지? 그리고 눈썹이 이쪽은 또 약간 바깥으로 뻗치면서 나가지고 숱이 더 맞아요. 많아 보여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보여요. 제가 오늘 약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청순 섹시? 청순 섹시? 좋아. 저의 이 못된 눈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사실 눈썹은 숱이 많으신 분들은 눈썹 염색을 하긴 해야 돼요. 브로우 마스카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평소에 개상 같은 걸 좋아해서 좀 순한 걸 좋아해서 눈꼬리도 내리고 눈썹도 내리고 이러니까 색다른 변화를 청순 섹시로. 청순 섹시? 청순 섹시는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리려나? 무리한 요구를 제가 했나? 근데 사실 라인을 아래로 내려서 그리는 건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아, 네. 여기가 조금 좁으신 편이에요. 여기에 네. 비해서. 네. 그래가지고 네. 라인을 뭔가 올려서 그린다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좀 길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봤을 때는 길어 보이진 않는데 네. 라인을 그렇게 그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이니까 여기 네. 더 좁아 보이고 맞아요. 더 길어 보이고. 잘 그리고 있긴 해요. 눈썹을 좀 다듬어도 될까요? 아, 네. 이거는 로션이에요. 보면 털이 이쪽은 조금 뒤로 빠져 있고 네. 이쪽은 조금 더 이 앞으로 나와 있어. 너무 다듬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면서 앞으로 뺄지 얘를 다듬을지 한번 볼게요. 얘를 자르면 짝짝이처럼 또 돼버리고 그래서 제가 얘를 채우다 보니까 항상 짱구 눈썹이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눈썹 그릴 게 너무 없어서 내가 뭐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눈썹이 그냥 그려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너무 숱이 많은 상태여서 그릴 게 없거든요. 보면은 여기 지금 모양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그 비어있는 데만 메꾸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와 누구세요? 뭐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구경 왔습니다. 끝나셨어요? 지금 이쪽 눈썹 제가 살짝 그렸잖아요. 네. 다 그렸어요. 더 이상 그리면 안 돼요. 짱구 돼요. 아 그래요? 응. 더 이상 그리면 안 돼요. 하는데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쪽도 해주세요. 네. 눈썹 진하시니까는 네. 사실 이 정도만 그리면 되거든요. 네. 저는 일자가 어울리는 아치가 잘 어울려요. 눈썹 숱도 너무 많고 모양 난대로 네. 맞춰야 돼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일자 모양은 안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그래도 동글동글하시잖아요. 네. 이게 살짝 평면적인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다. 올리고 네. 싶으면은 네. 그 토리 브러쉬로 네.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아요. 더 그리지 말고 눈썹 진해지거든요. 눈썹이 진해지면은 사람이 세 보여요. 나는 뭐 네. 사실 눈썹 얘기를 하길래 저게 상한 건가? 난 잘 몰랐는데 확실히 이게 더 이쁘네.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이거는 좀 되게 자연스러워요. 앞뒤에 살짝 힘이 없어갖고 제가 음영 좀 넣었어요. 저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네 여기에 음영은 이거 네 엄청 섬세하시다. 오늘 제 메이크업 컨셉이 뭔지 아세요? 꼬안꼬 내추럴?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 컨셉이 있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뭐였어요 선생님? 내추럴? 이거 약간 썸네일 각 나온 거 속눈썹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 집에 못 간다 오늘. 아래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식 수술? 와 이런 곳까지 해주는구나. 이렇게 꾸미고 어디 가시려고? 모르겠어. 갈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러고요? 교보문고? 더 하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좀 혹시 너무... 입술 싸도 될까요? 입술을 싸? 입술을 꽂아야 돼요? 수고하셨어요. 어때요? 전 너무 더듬으시죠? 예 그... 와우 와우 어디 가셨죠 그분? 제 안에 또 다른 네. 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헤어랑 메이크업이 완성이 다 됐는데요. 누구세요? 아니 본인 생각은 안 하세요? 누구세요? 저희 둘 다 다른 사람이 에스더님 어디 가셨지? 염색 너무 잘 되셨는데요? 근데 저희 원래 네. 다른 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톤이 비슷한 톤으로 나오긴 했어요. 화장한 건 어때요? 혼자 생각했던 게 여자분들은 집에서도 화장을 많이 하시니까 전문가가 해주는 거랑 뭐가 다를까 했는데 확실히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아, 네. 눈 막 뒤집어 까고 막 이렇게 네.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아...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눈썹이. 뭔가 조금 인위적인 게 있었다면은 네. 선생님이 하신 거는 네. 좀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제 눈썹 이제 만족하시나요? 근데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네.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 결국에는 쓰더 씨 손은 똥손.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항상 말해요 저는 똥손이라고. 네.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세계 목걸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허퍼TV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제 영상 안 보셔서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갸우뚱하시고 계세요. 어, 잠깐만, 이거 뭐 댓글 달면 이거 주는 거 아니죠?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물론 줄 수는 있지만 계획이 없던 거라. 아, 저 쓰더 씨 영상 봐요. 보는데 끝까지 안 보시는구나. 끝까지는 안 봤거든 솔직히. 이게 그쵸, 끝까지 안 봤으니까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멘트를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 딱 걸렸습니다. 아, 저는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원래 계획은 집에서 네. 자는 거였잖아요. 네, 제가 지금 밤을 새 갖고 집에 가서 그냥 자는 거였는데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형님 안녕.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근처에 KKK를 들렸는데 반응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왜요? 왜 도망가세요? 저번 촬영할 때랑 너무 다르신데요? 저요? 아니면 저는 평소랑 비슷해요? 그렇죠. 일단 별로였어요? 화사하지 않아요. 시간을 많이 드리셨어요. 친구를 만났는데요. 봐봐, 애 머리랑 화장 어때? 괜찮아. 평소 똑같은데? 똑같다고? 똑같대? 아, 조금 더 이뻐졌어. 조금 더 이뻐졌어? 아, 많이 이뻐졌어. 어떻게 해야 돼? 솔직한 아이구나. 근데 머리 진짜 잘 어울려. 아, 그래? 화장도 나는 오늘 컨셉이 있는데? 청순하면서도 귀여워? 아니야? 아, 오늘 친구의 데일리룩을 보여드릴게요. 설명해주세요. 오늘 산 티, 오늘 산 바지, 비싼 신발. 비싼 신발. 소확행 하셨나요? 아, 네. 네.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수하고 행복하니까 맛있는 거 먹자고 하더라고요. 잘 됐지 뭡니까? 와, 여러분 여기가 1인당 1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네. 어, 12만원 맞네. 오늘 여기서 한 5kg 찌고 가겠습니다. 초밥도 잘 나와. 짠. 여러분 저는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 야, 너무 졸려갖고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안 잔 거지? 모르겠다. 20시간. 어떻게 보면은 사람 눈빛이, 나는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항상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하거든. 넌 알지? 그 눈빛이 주는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네가 지금 되게 피곤한 그 눈빛이 좀 섹시한 그게 있어. 좀 야릇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 텐션도 그래. 네가 지금 피곤해서 나온 이 텐션 자체가 느릿느릿하게 나오는데 약간 졸린 눈이지만 그게 되게 오늘 화장으로 인해서 되게 야릇해 보이니까 남자면 오해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나 지금 꽃이나? 라고 정확하게 딱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그거야. 네가 진짜 꽃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건 팁인데 맥주 한 입만 마셔. 그리고 이렇게 액팅을 해. 근데 그 다음 포인트는 뭔 줄 알아? 그리고 집에 가야 돼. 아, 집에 가야 돼요? 어, 야, 이렇게 예쁜데 환상을 심어주는 거지. 끝도 없이 최면을 걸어버리는 거. 인간이란 동물은 되게 단순하잖아. 오만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날 너가 예쁘니까 그냥 남자들은 나 다 똑같아. 그날 가지고 싶은 건 일단 가져보고 싶은 거야. 이게 계속 기다려지는 사람이 진짜 네가 찾아야 될 사람이고, 그걸 지쳐서 못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너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그게 진또백이지. 항상 이러고 집에 가줘야 돼. 그러면 돌아버리지. 그러면 너한테 함부로 고백도 못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거르라는 거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날 만나서 고백한다? 야, 일단 걸러. 그건 그냥 널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너가 진짜 좋은 사람은 고백 이런 것도 못해. 떨려가지고 너가 답장 해주는 것만으로도 막 설레어 돌아버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너가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집에 가는 게 포인트야. 오늘 저랑 같이 네. 청담동 미용실 가서 네. 머리랑 메이크업 다 했거든요. 염색도 네. 하고. 근데 쓰더씨가 오늘 그 컨셉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이린 느낌이 나는데. 검정머리잖아. 아니, 아이린 느낌 딱 나는데. 아니 근데 아까 샵에서 막 아이린 닮았다고. 이거 올리면 아이린 팬들한테 먹는 거 아니겠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청순, 여신, 요정 이런 느낌인데 지금.